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영상에서 처음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 찍고 왔습니다. 사실 제 생일은 2월 25일이라서 이미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제가 바빠서 사실 생일 선물을 거의 못 열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 까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들고 오게 됐고요. 또 오늘 영상 보시면은 또 20대 중후반 여성분들한테 선물하시기 좋을 만한 것들도 뭔지 좀 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셀프 생일 선물로 산 아이예요. 셀린느 가방이고요. 제가 원래 가방 욕심보다는 차 욕심이 훨씬 많아가지고 가방은 거의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너무 예쁜 가방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20만 명 기념? 생일 기념해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저는 또큰 가방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몰랐는데 저는 다이아 정채연님 인스타 보고 너무 예뻐서 산 건데 이게 그 윤스테이 정유미님도 메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유미님이 맨 거는 브라운 컬러고 저는 블랙 가방.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는 이미 매장에서 봐가지고, 사실 감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제가 또 편집을 아이패드로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맨날 들고 다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가방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그런 탄탄한 아이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약간 이렇게 빤빤한 캔버스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큰맘 먹고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문신백처럼, 거의 문신처럼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또 가방 한번 사면 뽕을 뽑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남자친구가 사준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제가 집에서 청소를 잘안 하거든요. 집이 되게 더러워요. 이거 까다 보면 아주 진짜 세월아 네월아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는 본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고, 응? 이런 거. 이렇게 끼우는 건가? 네,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이렇게 다이슨을 받았고요. 이거 다 까다 보면은 촬영 시간이 5시간이 될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패스할게요. 남자친구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튜버 뽐니 언니가 선물로 준 건데요. 친구한테 이렇게 비싼 선물 거의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팬디, 스카프를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제가 그 루이비통 방도가 있는데, 그거를 맨거 보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요렇게 팬디 방도, 이렇게 목에다 두르는 걸로 해가지고, 뭐 가방에 둘러도 되고, 네, 요렇게. 언니 너무 고마워. 잘 뵐게요. 미팅 가거나 할때 아주 멋들어지게 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회사에 저를 담당해주고 계신 거의 지금 1년 반 정도 계속 담당해주고 계신 담당자님, 희웅 과장님이 선물해주셨습니다. 이때 그 분리 건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리 바디 오일이랑 바디 밀크 이렇게 선물로 주셨고요. 이게 엄청 좋다고 하던데 향이 맡아볼까요? 요런 거 약간 분리 오일 요런 거 20대 여자 선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 향이 엄청 고급스러워. 오, 좋아요, 좋아요. 다마스크 로즈 향인데 아주 향이 좋고요. 잘 쓰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가방은 저 머리 해주는 저의 친구, 소라쌤 아시죠? 소라쌤이 이게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가방이었는데 소라쌤이 딱 사줬어요. 스탠드 오일 제품이고, 이렇게 안에 수납 공간이 엄청 충분해가지고, 아까 구매한 셀린느랑 이 가방이랑 아주 뽕을 뽑고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수지야, 고마워. 요거는 친한 사진작가 언니, 세이브 해나님 아시죠? 세이브 해나 언니가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사줬어요. 폴라로이드. 너무너무 저 갖고 싶었거든요. 짠. 옛날에는 폴라로이드도 약간 무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되게 가볍게 나오네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필름을 넣는 공간이고, 이거는 액자, 폴라로이드 액자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언니가 아주 센스 있게 보내줬습니다. 언니, 잘 쓸게.
그리고 카메라를 제가 하나 또 더 받았는데요. 짠! 요거는 제가 사실 예전에 제 돈 주고 구매를 했다가 제가 쓰는 그 패드랑 호환이 안 되는 줄 알고 팔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설정을 몰랐던 그런 패드랑 호환이 되게 잘 되는 거라서 요거를 막 갖고 싶다고 찡찡찡 대고 있었는데 유튜버 보라 언니, 임보라 언니랑 최모나 언니랑 엄청 친해요. 진짜 거의 친자매처럼 친한데 그 언니들이 생일 선물로 이렇게 아주 비싼 카메라를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전에 샀다가 판 거는 검정색이었는데 언니들이 이번에 준 거는 화이트! 제가 화이트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 내일 브이로그 찍을 예정인데 당장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마크3가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이 브이로그 카메라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딱 사줬습니다. 언니들 고마워. 잘 쓸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약간 집 꾸미는 그런 용품들도 되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집을 너무 안 꾸며서 그런지 그 중에서도 요 조명 이거 스탠드 이거 선물로 주셨고 이거는 제가 전에 그 웨딩 메이크업 한 달 웨딩 드레스 입어보는 그런 협찬으로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 거기서 알게 된 이제 웨딩샵 대표님 에이미님이 선물로 주셨고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이렇게 전구를 끼고 그 위에다가 얘를 펼치면은 요 그림처럼 되는 그런 스탠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또 한 2, 3개월 있으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그때 열어서 딱 새 상태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코스코 민스코 언니가 준 선물인데요. 요거는 논픽션. 오! 여기 이렇게 해피버스데이라고 되어 있고 눈픽션 저도 요즘에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갖고 싶었었는데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핸드워시인데 와우 너무 예뻐요 여러분. 향도 한번 맡아볼까? 오 완전 오 되게 상쾌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록시땅 필로우 미스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베개에다가 뿌려놓으면 엄청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잘 때 뿌리는 그런 릴렉싱 미스트인데 요거 코가이가 선물해줬어요. 지금 딱 떨어질 때쯤 되니까 또 선물로 들어왔네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록시땅 요거 필로우 미스트 진짜 약간 태국 아로마 마사지 그런 샵에서 그 마사지 받는 그런 향이 납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라일리 언니가 선물로 줬습니다. 코코 라일리 언니. 라일리 언니는 진짜 천사예요. 제가 유튜브 엄청 초창기 때 거의 10만 명도 되기 전이었나? 뭐 그럴 때 제가 막 잘 보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나 그랬는데 언니랑 막 DM을 하다가 카톡까지 넘어와서 언니가 제가 그때 카메라 설정을 엄청 막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되게 막 화질도 안 좋고 막 이럴 때였는데 라일리 언니가 카메라 설정을 하나하나 그 영상으로 찍어서 막 알려줬었어요. 진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언니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제가 또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 지금 한번 당장 타서 마셔볼까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선물용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바른 건데 빈블록, 빈블록이라는 곳이고 뭐 이런 거 딱 받으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라이리 언니 땡큐. 그리고 커피 하니까 지금 여기 또 지금 이미 제가 잘 쓰고 있는 요 네스프레소도 여기 있는데요. 네스프레소 시티즈도 이 뒤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는 저희 회사에 지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20만 됐을 때쯤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향에 관련된 제품이 하나 더 나왔어요. 또 저희 회사 분이 선물해주신 건데 이거는 아현님. 저희 회사에 또 그 향 쪽 이렇게 담당하시는 파트를 하시는 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저 여기 거 처음 써보잖아요. 아쿠아 디파르마. 아쿠아 디파르마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선물로 강력 추천. 진짜 예쁘고 피코 디 아마에피 오드 뚜알레 내추럴 스프레이고요. 포장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대박.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바로 뿌려봐야지.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향 진짜 좋아요. 향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철 언니가 보내줬어요. 이철 언니는 독일에 살고 있는 저랑 이제 구독자 대 유튜버로 처음에는 알게 됐었는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인데 진짜 유튜브 초창기 저 진짜 막 1000명이 뭐야 막 100명대일 때부터 저를 되게 좋아해줬던 언니인데 정말 진짜 제가 힘들 때마다 맨날 카톡으로 찡찡대고 하는데 언니가 다 받아주고 언니는 진짜 완전 세상 천사예요. 너무 좋잖아. 이거 제가 유튜브 피나. 네, 이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촬영할 때도 가끔 입고 이런데 그럴 때 쓰기 좋게끔 이렇게 핸드폰 딱 끼워넣을 수 있는 삼각대. 제가 진짜 이렇게 실용적인 선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실용적인 선물로 딱 보내줬습니다. 와 진짜 이번에 엄청 건강 관련된 거를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맨날 잠 안 자고 일하고 이러는 걸 제 지인들이 다 알다 보니까 이거는 유튜버 깡나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깡나 언니는 사실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성의 선물까지 챙겨줘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고려은단 비타민C. 아마 고려은단이 유재석님이 아마 광고하는 그거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요즘 몸 생각을 한답시고 이런 건강식품들 옛날에는 선물 받아도 잘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선물 받으면 잘 먹거든요. 언니 잘 먹을게요. 고마워. 제가 이 비타민 관련된 선물 중에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오쏘몰. 오쏘몰 이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오쏘몰. 요거는 제가 진짜 친한 담당자님 요 정혜 과장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오쏘몰 이뮨. 네. 이거를 담당자님들이 이 오쏘몰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헤라 담당자님이 같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듀이트리에서 보내주셨던 선물도 저 이렇게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뮨 선물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활력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이면이 그 비타민계 약간 에르메스 막 이러면서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기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건강식품 아주 산더미입니다. 진짜 제가 많이 아파 보이나 봐요 여러분. 석류스틱 요거는 유튜버 하이에나 언니가 보내줬고 이게 편집하거나 이럴 때 옆에 놔두면은 금방금방 또 먹거든요. 홍삼 담은 석류스틱 이런 것도 되게 선물용으로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액기스로 된 그런 홍삼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석류스틱 이런 거는 여성분들한테 그 석류도 되게 몸에 좋고 거기다가 또 정관장에서 나온 거 하니까 되게 건강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쑥쑥 뽑아 먹으면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뭐 한우, 돼지고기, 뭐 티라미수, 케이크 진짜 선물로 먹을거리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달 이내로 당연히 다 먹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다 먹어치웠고 뭐 고기랑 기프티콘 뭐 등등등 보내준 친구들, 언니들, 담당자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생일 때는 또 특이하게 배민 상품권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달 진짜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긴하게 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홍삼이고요. 홍삼은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또 받았는데 이거 하나는 큐형 오빠, 유튜버 큐형 오빠가 선물로 준 거고요. 10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홍삼은 지금 명작수를 되게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거. 그래서 명작수 한 박스 다 먹고 나면은 이 홍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톡신이가 보내줬고요. 이거는 아까 똑같은 게 하나 있어갖고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둘 다 너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큐형 오빠 톡신이 땡큐. 이거 목걸이. 이거는 CQ 언니가 보내줬거든요. 그 뷰티 유튜버이자 뷰티 진짜 유명한 뷰티 인스타그래머 일리엔. 일리엔이 제가 차정원님 진짜 팬이잖아요. 차정원 언니가 여기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이게 아마 탄생석 목걸이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긴 목걸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미팅이나 이렇게 약간 좀 예쁜 메이크업 촬영할 때 꼭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유 언니가 보내준 거, 유튜버 지유 언니가 선물로 보내줬고 이게 차 관련된 용품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차량용 방향제예요, 여러분. 어, 너무 예뻐. 지금 제 차량용 여기. 여기 진짜 깨알같이 제네시스 이렇게 완전 그 제네시스 마크 완전 귀엽게 있거든요? 이거 완전 생애 선물로 완전 센스인데? 그 선물 받을 사람 차 종만 알고 있으면 완전 센스로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제인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쁜데? 이거 당장 내 차에다가 오늘 해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 진짜 큰 거 있죠? 요거는 이거 전신 거울을 제가 몰랐는데 어우, 그 우회 있죠? 우회가 선물로 보내준 건데 어우, 이거를... 아, 통이 큰 친구입니다. 미안, 이거 언박싱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울이고 얘는 제가 이사가서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뒤에 룸투어를 찍게 된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은혜야, 고맙다. 그리고 가구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여기 차르르 커튼 보이세요, 여러분? 이 차르르 커튼도 제가 진짜 친한 채원이 언니라고 저 잠깐 다녔던 대학교 동기 언니이자 지금까지 친한 언니가 선물로 줬고 여기 이 조명 같은 거 보이죠? 요거는 유튜버 배령 언니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진짜 이거 하나 넣었다고 훨씬 예뻐지더라고요, 방이. 그리고 요거, 이 가구도 아직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제가 그 화장품 같은 게 바닥에 너무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화장품 여기에 잘 정리하라고 루시 언니, 루치나 언니, 글리 오빠, 채우 오빠 같이 돈을 모아서 가구를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저 까볼게요. 요거 양키 캔들. 요거는 유튜버 쭈이가 선물로 줬고요. 여러분 너무 예뻐. 이것도 딱 저 배경에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네, 되게 예쁘고요. 쭈이야 고마워. 이거 와, 향도 되게 좋다. 향 약간 솜사탕 향 나요. 땡큐. 요거는 한 1년 좀 전에 그 배틀코덕쇼라고 그 TV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이제 오빠 조립해서 쓰는 장 스탠드 얘를 선물로 주셨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고 그 밑에 이제 또 여기 이제 연결봉 이렇게 해갖고 쓰는 그건데 얘도 이사가서 쓸 생각입니다. 지금 이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막 펼쳐두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대로 보관을 해두고 이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마워 오빠, 잘 쓸게. 그리고 또 인테리어 소품을 또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진주 언니, 뷰티펄 진주 언니라고 있는데 언니가 보내준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이거 언니가 보냈다는 거 알고 진짜 너무 행복했죠. 이거 언니가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러그? 너무 좋아. 진심 너무 좋아. 이것도 제가 이사 가가지고 야무지게 쓰도록 할게요. 이건 뭐죠? 이거는 미니 러그인가요? 카페트같이 얘도 같이 왔는데 소파 밑에 두기 좋게 생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어디다 쓰는 건지 잘 알아보고 제가 쓰도록 할게요. 언니 땡큐. 그리고 제가 카카오 선물하기로 또 이속을 두 개를 받았는데 네, 일단 요 핸드워시. 요거는 그 저랑 같이 블랙맘바 저한테 알려줬던 혜진 언니 있죠? 댄서 혜진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코 언니 거랑 요 혜진 언니가 준 요 이솝이랑 다 야무지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짜자잔! 요거는 바디 클렌저. 요거는 저희 회사에 제 마켓 담당자님, 제 이제 마켓 할 때 요런 전반적인 거를 담당해주시는 수인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수인님이 이 바디 클렌저를 선물을 딱 고르고 보내고 나서 그 제 영상을 봤대요. 제가 그 몸이 예민해가지고 셀라피 바디워시만 거의 정착해서 요즘에 쓰고 있다고 한 걸 보시고 이거 안 맞을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맞든 안 맞든 열심히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네, 요거는 핸드워시를 또 받았어요. 요거는 히노끼 향이랑 그린 로즈 향인데 너무 예쁘다. 요즘에 선물이 너무 예쁘고 잘 나오네요. 이거는 우리 그 화알못 동생 진아가 선물로 준 건데 아니 저 힐링버드 핸드워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핸드워시 선물이 지금 거의 4개쯤 받아가지고 당분간 힐링버드 핸드워시 못 쓸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받아서 얘네를 먼저 후다닥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아야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화알못에 나와줬던 제 친구 현진이 있죠. 얘는 15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보내준 잠옷.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거 저 브이로그, 감성 브이로그인 척하는 브이로그 찍을 때 입으려고. 너무 예뻐요. 약간 실키실키한 그런 느낌에다가 너무 센스있어 내 친구. 현진아 고맙다. 잘 입을게. 너무 예뻐요. 제가 또 베이지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호석 오빠가 선물로 보내준 건데 이거를 오빠가 선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톡 선물하게 무슨 쓸데없는 선물? 쓸모없는 선물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할 때도 잘 쓸 것 같다고 하면서 고심해서 골랐다고 하더라고. 일단 이거는 계란찜기. 근데 저 이거 쓸모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란 되게 좋아해서 이거 일단 잘 쓸 것 같고. 오, 이거는 파티할 때 쓰는 이거 머니건.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돈 빠바바바박 나오는 그런 거 상황극처럼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치킨 성당 모자. 얘는 진짜 약간 파티용품 느낌? 와, 이런 건 선물로 또 처음 받아보네. 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그 통닭 모자인 것 같고요. 요거는 저 요즘 제품 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품 그 애교살 컨실러랑 이런 거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거 거의 사실 저는 앉아서 입만 나불나불 되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노력해주고 계신 건 저희 회사 담당자님들이 노력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샤워타올 디밀의 지혜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혜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것도 저 이사가서 쓸 거예요. 이사가서 야무지게 이 샤워가운 촥 입고 나와가지고 현진이가 준 그 잠옷으로 촥 갈아입어가지고 감성 브이로그 멋들어지게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와, 눈 편한 세상 눈 마사지기. 이거 잘 쓸게. 이거 눈 마사지기. 제가 좀 마사지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마사지기랑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손목, 발목, 지압 마사지기. 이거 오늘 당장 써봐야겠어요. 이거 제가 또 편집을 많이 하니까 이런 선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는 아까 그 카메라 선물로 준 모나 언니가 제가 언니 집에서 언니가 입고 있는 잠옷이 너무 편해가지고 좀 참을냈더니 언니가 카메라도 사줬으면서 이거 또 따로 보내줬어요. 이거 언니랑 커플 잠옷이거든요. 이거 라이킹 거. 이거 진짜 편하고 완전 막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언니 집에서 입고 뿅 반한 그 잠옷입니다. 라이킹 잠옷. 언니 땡큐. 모란 사랑해. 이거는 제 마켓 담당자님이셨다가 최근에 퇴사하신 우리 현진님. 우리 현진님이 보내준 이것도 또 조명이에요. 이 아이도 되게 조립할 게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완성샷을 제가 이사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를 다 뜯을 자신이 없어요. 조립할 자신도 없고 제가 조립 이런 거 그렇게 별로 잘하지 못해갖고. 네, 현진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말 많은 이 생일 선물들 진짜 많이 많이 다 언박싱을 해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상품권, 현금, 기프티콘 뭐 진짜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선물들이나 여기 지금 언박싱하지 못한 선물들 보내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알게 된 사람들도 진짜 많고 많은 분들과 인연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뭐 DM이랑 댓글로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던 우리 재롱이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선물 고르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선물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